그럼 B1A4 토크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이번에 A 가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어드바이스가 필요해. 어드바이스가 필요해. 아, 그렇죠. 네. 어드바이스. 해결? 해결이라고 써진 거? 해결. 네. 하나, 둘, 셋. 멤버들의 고민 해결. 하기. 아, 우리 고민을 우리 고민 해결하기. 아, 우리 고민이에요? 네. 솔직히 각자 다들 고민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다섯 개의 고민을 네. 이렇게 보냈었는데 말씀드렸죠.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 주셔야 돼요. 일단 각자 고민을 예. 한번 네, 말해 볼까요? 네. 신우의 고민. 공포 영화를 잘 못 본다. 맞아요. 네. 아 그렇죠. 절대 못 보려. 저는 네. 태어나서 공포 영화를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잔인한 것도 못 보려. 좀비 영화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네. 보면 진짜로. 팬들이 이제 보내준 의견이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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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까요? 팬들 의견. 저랑 같이 봐요. 아이고야. 제 얼굴이 더 무서워요. 아유. 아 반대로 질문을 던진 분도 계세요. 저한테.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형은 어떠세요? 저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귀신이 더 무서워요. 어... 이 중에서 네. 제가 1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씨의 의견인데요. 어우 예. 극장 상영 종료된 영화를 다운받아 놓고 그냥 켜놔요. 켜놓고 저는 딴짓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무서운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아... 약간, 이제 잠시만요. 한 영화를 오래 봐. 아니 그게 재밌어? 그 그게... 영화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자기는 일상생활 하면서 켜놓기만 하나 이거죠. 근데 그 무서운 영화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는 그 무서운 타이밍을 즐기려고 맞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다가 갑자기 나와야지 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요. 막 식은땀 나고 막 소름 끼치고 네. 막 이게 재밌는 거 아닌가? 그냥 근데 저는 안 볼래요. 그래 맞아요. 안 보는 못 게 보는 사람은 그냥 안 보는 게 낫죠. 굳이 뭐 안 그래, 보는 맞아. 게 낫지. 네. 저는 네. 바로의 고민 빠밤 피부가 까매서 고민이다. 저는 피부가 요즘 많이 타서 고민인데 여기에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바로는 그냥 구릿빛 피부가 멋지다 라고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99%가 이 의견이에요. 저가 탄 게 더 멋있대요. 예, 그래서 하얘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어요. 김지수 씨의 의견인데 진짜 딱 네 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메이크업. 네.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뭐 좋다는 화이트닝 팩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좀 하얗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메이크업 쌤이 목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면봉같이 나와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어두운 톤으로 그냥 하나로 가요 요즘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까만게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조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마 완벽하게 돌아오려면 내년쯤 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네. 하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제 고민은 물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하더라. 네. 네. 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물 속에 돈을 넣어놓고 건지러 들어간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진짜 많이 넣어야겠네요. 좋다 좋다. 네. 아 그 2번 요즘처럼 완전 더울 때 밖에서 뒹굴다가 몸에 불 붙을 지경이 되면 물로 뛰어든다. 아, 둘 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마지막 의견을 내주신 분인데 육은영 씨가 보내주셨어요. 진영 오빠의 이상형인 수지를 닮은 엄청 예쁜 바나가 물 속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형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형 혼자 있는데 네. 앞에 바나 한 분이 이렇게 물에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뛰어들어야죠. 와. 근데 수영은 할 줄 알아요? 수영은 할 줄 알아요, 진짜? 구해봤어요? 저는 물 앞에 가면 생각이 없었어요. 네. 멍해져. 네. 그럼 이제 다음 제가 제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산들이 고민.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야, 굉장히 시크한 의견이 왔어요.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먹는 게 건강에 좋을 듯.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요?
이왕 먹을 거면 유기농 저염식으로 먹어요. 맛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맛이 중요해요. 저염 안 돼요. 양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해요. 고민이라며. 그니까. 그러면 그 가장 베스트 의견. 베스트 의견이 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요? 이현진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직업을 요리로 해요. 이미 그 냄새에 질려서 음식을 해놓고도 많이 못 먹게 됩니다. 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가 네. 다른 요리를 찾게 될 거야. 이제 통달하는 거지 나는. 통달했는데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요리를 이제 네가 시작할 거야. 이제 그것도 통달해야지. 근데 나는 요리의 신이 되겠어. 다 자, 통달했을 즈음에 네. 아 이제 질린다 끊어야지 할 때 몸무게가 딱 이렇게 엄청 불어나 있는 거지. 아니 자여보세요. 산들이 요리를 하면 네네. 이제 자기가 요리를 만들면 맛을 보잖아요. 예. 그 맛을 보면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만들면 먹고 만들면 맛, 먹고 보다가, 네. 맛보다가 요리 됐다면 이제 요리가 없어. 없어. 맛보다가 다 먹은 거지. 네. 조절 잘 해주기를 네, 바라요. 알겠습니다. 공찬 씨. 저의 고민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좀 설쳐요 요즘. 요즘에 불면증. 네. 근데 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수학 문제집을 꺼내 들고 풀어보세요. 잠이 설설. 이거 뭔가 좀 현명한데. 좋은데요 이거. 네네. 그렇네. 그리고 한 분 또 보내주셨어요. 네네. 김재경 씨가요. MBC 뮤직 채널을 틀면. 여러 음악 프로들이 나와요. 밤에는 특히 잔잔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예. 잔잔한 노래 듣는다. 내가 봤을 때 이 의견 이거 작가님이 뽑았다. 계획적인데. MBC 뮤직 보라고. 김재경 작가님 어디 계십니까? 계획적인데. 맞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노래 듣는 거. 네. 각자의 또 고민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저도 뭔가 아까 그 들어보니까 자기 그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고민 있겠지만 각자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